그러면 오늘 또 빨리 우리 여미사님 모시고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57분이니까요.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하고 바로 또 시장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증시 일정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네. 네, 옵션 만기라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 유럽에서 6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되고 그다음 삼성화재나 이제 신세계 펄어베스 같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새벽에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 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SKI 테크놀로지하고 에코프로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됐고요. 세 기업이 편출 기업은 KMW가 나가게 됐습니다. 네. 왜요? 아 뭐 그건 하필 출산일 날.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게 진짜 아, 네. 아픈 자식이에요. 아, 열 달 기다렸는데 빼버리나. 아 네. 진짜, 너무하다, 진짜. MSCI 진짜 매정하다. 네. 씨. 아 매정하네. 편출시킬 MSCI 경고야. MSCI 무스킹인가 아니 그냥. 그래서 예상되는 이제 수급은 요거 이제 미래에셋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줬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400억. 에코프로비엠이 2,000억, SK아이테크놀로지 1,750억 정도 편입될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5,500억 정도 나갈 것 같고 KMW는 800억 정도 일단 그 자금이 않네, 뭐. 좀 빠져나갈 것으로 800억이 애들 장난입니까 지금? 네. 많지 않다. 네. 근데 이건 뭐 수급적인 이슈니까 뭐 펀더멘트가 무관하니까요. 그렇게 빠져 오늘 빠져나가요? 아니요. 오늘이 아니고 네. 8월 31일 날. 8월 말이래? 네. 8월 말에 이제 현출이 되게 되니까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MSCI 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한 2분 남았는데 네. 오늘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좀 호가가 오늘도 좀 좋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마이크론이 또 빠졌더라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네. 약간 회복하면서 끝나긴 하더라. 네. 근데 아마 오늘 또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좀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그 윈터 이즈 커밍.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요런 아, 옛날에 2년 전에 우리가 써 본 거. 아, 외국계 지금 네. 어딥니까, 진짜. 아, 언제 저 윈터 이즈 M사, 커밍. M사에서 네, 이제 나온 거. 우리 2년 전에 써 본 거예요, 그거. 아. 야, 윈터 이즈. 그래서 아마 그 보고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도 좀 외국인들 매도 좀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출발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8포인트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코스닥은 또 반대로 지금 좋습니다. 플러스 2포인트 정도. 바이오? 네. 네. 네, 아마 바이오 때문인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이 워낙 요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2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오를 것 같은데. 사실 야간 선물 지수는 올랐거든요. 사실상. 근데 오늘 코스피는 일단 현재 한 이제 10초 정도 남았는데 하락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좀 뭐 분위기가 안 좋지만 지금 이제 주당 순자산 기준으로 100까지 거의 왔거든요. PBR.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좀 가격적으로는 바닥까지 온 것 같은데. 아, PBR. PBR 100까지 왔어요. 그건 이제 한 배 정도로 우리가 좀 어감이 네. 좀 안 좋아가지고 네. 100까지 왔다고 하니까. 네, 네. PBR 한 배. 네, PBR 한 배로.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출발은 했고요. 하이닉스가 2.3% 정도 일단 아. 하락 출발은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1.5% 전저점을 좀 이제 깨면서 야, 두 기업 다 이제 빠지면 시작을 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상승 출발했어요. 거의 다. 네. 네. 아 그리고 뭐 셀트리온 코로나 19 치료제 레키로나가 브라질에서 네. 긴급 사용 승인 획득했다는 속보가 또 네. 있네요. 그래서 호재가 좀 어제부터 셀트리온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어제도. 주가 한 5% 가까이 급등했고 오늘도 2.6%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이제 5% 지금 급등 출발했고 SK텔레콤도 4% 이상 상승 출발했고요. 어제 크래프톤이 이제 주가가 외국인들이 어제 크래프톤을 한 1,000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네. 그 매도 부담이 있어 빠졌지만 오늘은 좋습니다. 오늘 한 2.4% 좀 출발이 좋은 상황이고 뭐 그 외에 뭐 인프라 이제 법안 통과 때문에 두산 바켓이 오늘도 출발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CJ제일제당도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이틀 급락하고 오늘은 1.4% 정도
상승세 일단 보이고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일단 SK하이닉스입니다. 2.3% 정도 빠지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1%인데 아마 모더나가 좀 어제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흥나겠어요. 예. 15%인가 빠진 것 같은데 유럽에서 mRNA 백신 부작용 조사한다는 그러니까 예, 그 뉴스가 떠가지고 뭐 신장에 뭐 예.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백신 관련주는 조금 오전장에 출발은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래도 뭐 주가는 크게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냥 약보합 정도라서 네.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제외하면 뭐 나머지 기업들은 뭐 일단 분위기는 코스피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꾸 인수설이 좀 돌고 있는 그 휴젤이 한 5% 정도 올랐고 GS 뭐 그 또 뭐 아직은 예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결정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좀 확정될 때까지는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한 어제는 사실 그 안 좋은 장에서도 덴탈 관련주가 다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이제 그 셀트리온 그룹주도 오늘 4% 네네. 또 제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나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이제 업체인데. 그 설비 증설 좀 발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오늘 2.4% 에코프로비엠은 아마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쪽은 카페24가 네이버가 이제 지분 투자 한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 후로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재료 계속 예, 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KMW도 좀 이제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편출 때문에 한 2% 정도 주가 빠졌고 메모리 반도체 장비나 이런 회사들도 오늘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추가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안 좋고 확실히 그 코스닥은 그 헬스케어나 엔터사가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일단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 오늘도 외국인이 2,700억을 지금 팔고 있는데 어제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1.6조 원을 팔았거든요. 네. 팔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합치면 1.67조 원을 팔 1.67조 원이에요, 사실은 매도가.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다른 기업들은 샀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업종은 샀고 네, 네,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판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시각이 좀 안 좋아져서 판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이제는 뭐 볼 거 없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은 또 많이 샀어요 사실. 네. 그래서 반도체 특화돼서 그냥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전체를 팔았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수급만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를 2,900억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 이제 코스피는 2,700억이니까 이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랑 다른 점은 오늘 그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섹터를 일단 오늘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전기전자 800억,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2,200억. 근데 걱정되는 건 외국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3,000억 정도를 전기전자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서. 아, 삼전이네요. 예, 뭐 삼전 하이닉스에 그냥, 그냥 물량을 퍼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통신주가 SK텔레콤이 일단 오늘 3.9% 오르면서 통신업종 분위기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뭐 두나무 관련주라든가 또 오늘은 바이오시밀러 아무래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좋다 보니까 이쪽 섹터가 좀 좋은 분위기고 음식류 업종도 오늘 제일제당 반등하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가 한 1% 오르면서 분위기가 좋은 상태고 폴더블폰이 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반응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증권사 리포터들도 한 번씩 다 훑어봤는데 음흠. 일단은 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뭐 네, 판매량은 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S펜도 들어갔고 그 큰 폰에 이 S펜을 넣기가 좀 쉽진 않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게 들어갔고 방수 기능도 더 확대가 됐고 네. 또 이제 카메라 구멍이 어쨌든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평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 기업들은 일단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모처럼 그 좀 부진했던 그 LG화학이 오늘 2.4%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수급이 그러니까 지금 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뭐 무차별적으로 팔고는 있지만 일부는 이런 좀 LG화학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분산돼서
투자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동차 대표주도 기아 현대차가 뭐 1% 정도씩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도체만 좀 제외한다면 조금 뭐 그렇게 분위기 자체는 뭐 이렇게 험악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은 중고차 가격 미국에 그 발표된 거 보니까 이제는 피크를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는 뭐 40%가 올랐지만 네. 전월 대비해서는 뭐 보합 수준이니까 네, 일단 공급 해소 뭐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장은 다시 뭐 상승 반전 네,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0.13% 네, 4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3포인트 정도, 675개 정도. 크래프트는 이거 야, 좀 플러스로 시작하더니 다시 마이너스군요. 네, 아, 크래프트는 크래프트는 투자 저 공모 받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조금 그러시군요. 네, 지금. 근데 사실 이거 딱 이게 보면 크래프톤도 약간 또 어떻게 보면은 상장 시기가 또 잘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네. 크래프톤도 뭐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이 중국의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출시 못했지만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게임 하나 있잖아요. 중국에. 네. 그 텐센트가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네. 뭐 그걸 아편이라 그래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버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크래프톤도 약간은 타이밍 자체도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았어요. 한 네, 두세 달만 유지했어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크래프톤이 매력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반대로 또 카카오뱅크는 또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사실상. 네. 네. 자. 근데 어제 그 최창규 본부장님 얘기대로 뭐 MSCI나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 높으니까 수급은 한번 기대는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 크래프톤? 네. 시가총액 50위만 유지를 15일 동안 해주면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근데, 사야 되나요? 그럼 이제 특례 편입이 되면 이제 기관들이 무조건 사게 돼 있죠. 예. 다음 달 이제 옵션 만기일. 근데 이 코스피 50위가 지금 시총이 아마 7조인가 8조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크래프톤이 19조예요. 시총이. 그래서 아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카카오뱅크는 뭐 굳건하군요. 어쨌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네이버하고 이제 하이닉스 시총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위가 바뀐다는 2위가 거예요? 바뀔 수 하이닉스랑 있어요. 네이버랑 지금 시총 단일로 지금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72조고요. 네. 하이닉스가 75조거든요. 오늘이라도 바꿀 수 있네. 만약에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이게 네이버가 잘 나서는라기보다는 하이닉스가 지금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이 시총차가 좀 너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충격적이네. 네. 하이닉스 2위 한 건 한참 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뭐 한 10년 됐나요? 예? 그렇게 아니, 10년 안 됐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언제죠? 2018년도에 한참 이제 반도체 아, 그때, 예, 그때 되고 나서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현대차였던 걸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현차. 예, 현차가. 근데 아무튼 조금 반도체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네, 격차가 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각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서 또 우리 오늘 하루 또 투자에 한번 지식을 쌓아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첫 번째로는 뭐 반도체 얘기는 뭐 안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리는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 일단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사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 폭락의 가장 결정타가 대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뭐 언급이 나왔지만 4분기에 PC 가격이 5% 급락할 거다. D램 가격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만의 IT 7월 매출이 나왔는데 확실히 모멘텀이 꺾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100개 주요 테크 기업들의 7월 매출액이 전년 비해서 5.3% 증가하고 전월 비해서는 0.5%인데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2월을 고점으로 해서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PC를 이제 수주받아서 만드는 그 ODM 업체들이 노이즈가 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부담감이 PC 현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D램 현물 가격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 쪽에서 나오는 이 테크 기업들이 좀 부진이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좀 상당히 안 좋게 좀 작용하고 있고 물론 네. 이제 D램 업체들 실적은 되게 좋아요.
예, 그냥 코멘트와 전망도 예외 없이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노트북 ODM 회사들의 매출이 전년비 마이너스권에서 허우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선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재고가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우려 때문에 좀 D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가격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송명섭 그 하이투자증권 이제 연구원님 자료에 네. 좀 나온 이제 그 요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진한 파란색 선이 현물 가격, 이제 실제 거래되는 이제 현물 가격이고, 밑에 이제 옅은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고정 거래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고정 계약 가격인데, 계약 가격으로 사실 실적이 잡히죠. 근데 현물 가격이 이렇게 2018년도 보시면 데드 크로스 난 적이 있어요. 저 위쪽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나서 2018년 이후로 엄청난 다운 사이클이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다시 현물 가격이 급하게 오르다가 둘이 지금 데드 크로스 날려고 그러거든요.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계에서도 좀 굉장히 목표 주가 낮추면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거는 저번에 한국투자증권의 이원식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대로 가격의 진폭 사이클이 점점 작아지고는 있어요. 굉장히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랑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2018년까지의 뭐 그런 엄청난 다운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일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2018년은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그냥 낙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D램 가격 자체가 과거 예년 수준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일단 오늘 낮췄거든요. 그래서 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 의견만 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1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D램 가격이 5% 10%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고 네. 2022년 2, 3, 4분기는 아예 그냥 제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내년 2, 3, 4분기 그냥 반등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일단 하고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작성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D램 가격, 현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처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 더 기다린대요. 굳이 내일이면 더 빠질 거 뭐하러 오늘 제품 재고 더 채워놓냐.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 가격이 떨어질 때는 당연히 업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를 목표가 낮췄다고 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급나간다는 의견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본인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공포감을 반영해서 단기간에 급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특히 지금 PBR 한 배 정도가 지금 이제 이분이 평가하신 거는 9만 6천 원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PBR 1.1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종가가 10만 5,500원에 어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분기마다 그래도 2조 원씩 돈을 벌 기업인데 PBR 1.1배를 하회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가는 바닥이다. 라고는 했는데, 오르려면 좀 뭔가 계기가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삼성증권의 황민성 애널리스트는 이제 SK 그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분은 목표 주가는 16만원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16만원 그대로 적어주셨고, 그 단기적인 사이클이 하락 전환은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다. 지금 PBR로 봤을 땐 너무 싼 거 아니냐. 좀 이런 예상을 했고, 새로운 악재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증권에서는 지난해 말에 발간한 올해 연간 전망에서 4분기부터 수급 부담, 수급의 이제 공급 증가 때문에 좀 안 좋을 것을 미리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뉴스가 전혀 아닌데 네. 좀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의 좀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변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네. DDR5라는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공급을 줄일 수 있고 또 새로운 PC 수요를 늘릴 수 있잖아요. DDR5가 나오면 그렇죠. PC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4분기에 한번 DDR5 변수를 한번 보고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두 분 다 공통점으로는 어쨌든 바닥이라는 데 인식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주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분은 유진하셨고 한 분은 좀 목표 주가를 크게 좀 하향 조정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또 뭐 있습니까? 일정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 얘기 네, 다 했었죠. 네. 그거 말고는 또 없을까요? 네. 특별한 일정부터 본인이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세요. 네. 뭐, 네. 또 일정이 항상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은 사실 없으니까. 그냥 옵션 만기일 그래. 정도고 하나 더 또 얘기할까요? 아, 무슨 시간이 아, 시간이 안 되네.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럼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목요일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